안동에는 유네스코 유산 세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재가 결정되고 하회 별신구 탈로리까지 인류 무형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동은 세계유산 기록과 문화, 인류 무형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함하는데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로 등재된 하회마을, 올 6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봉정사가 있습니다. 2015년 등재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책판은 세계기록유산입니다. 또 다른 종류로 인류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회 별신구 탈로리를 포함해 한국의 탈춤으로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안동은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 두 개 분야에서 세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전국 7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올 1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지난달 현지 실사를 마쳤고 이달 중에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이코모스에서 보완 요청서가 올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에 대한 내용과 현지 실사를 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패널에서 저희 쪽에다가 보완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내용의 깊이에 따라서 가부에 대한 좀 전망 받아볼 수 있다라. 한국의 서원은 2015년 등재 신청을 했지만 반려 판정을 받아 신청을 철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재도전하는 한국의 서원은 내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회 별신구 탈로리를 포함한 12개 탈춤은 한국의 탈춤이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경에 하회탈 별신구 탈로리가 인류 그 무형문화재가 등재가 된다면 유네스코에서 참 보기 힘든 3대 카테고리를 갖추는 그런 도시가 계획대로 된다면 안동은 유네스코 3대 유산, 즉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한 전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